오늘은 그 2대8 약간 포마드 스타일로 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짠. 사장님은 두상이 굴곡이 많어. 지점도 맞아서 그래. 그 두상이 굴곡이 많으셔서 쉽지가 않습니다. 이 사장님 머리가. 뭐 맞았다고요? 어떻게요? 돌 맞아가지고 맞았을 때? 짱돌? 짱돌 맞으셨대요. 진짜 돌 맞았어요? 디자이너한테 참 참견이 많습니다. 이쪽 자르고 넘기려고. 우리 사장님, 그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부쩍 말씀이 없어지셨습니다.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말해도 돼. 아, 그래? 그 말하는 걸 더 좋아하십니다. 아무래도 안 해? 저기 두고 왔네. 좀 긴 게 낫지 않아요? 선생님? 너무 기니까 눈을 착 찔러가지고. 눈을 찔러서? 원래 약간 눈이 좀 불편해야 멋있는데. 아, 예, 그거 싫어. 싫어요? 너무 불편하면.
사장님 눈 불편하지 않게 앞머리를 좀 자르겠습니다. 히틀러 같은 히틀러? 시험하기로 히틀러. 아, 우리 사장님? 아, 약간 여기 좀 살이 좀 빠져야 히틀러 느낌이죠. 자, 내가 봐도 못생겨. 아니, 평소에 그 자신감 다 어디 지금 거울을 보면 자신감이 다 없어져. 응? 내 자신이 못생겨져가지고. 평소에 그렇게 인기가 좋으시다고 사장님. 누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머리카락 때문에 이상해 보이네. 딱 나타나면 사람들이 빡 하는데 이발하는 그 순간에는 이상하게 사람이 쪼다같이 보이고. 내가 봐도 3년이야? 멋있으십니다 사장님.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네. 클래식입니다, 사장님. 이 사장님하고는 그 집이 같은 동네 살고 있습니다. 그런 것까지 꼭 밝혀야 돼? 아니 뭐 그렇지는 않아도 되지만 그냥 할 말 없어서. 내 편에서 한 것까지 얘기해줘 그래. 그럴까? 응, 평수가 우리가 좀 더 크다는 걸 강조해줘. 사장님 78평, 사장님. 사장님 78평, 저 68평. 열병 차이나? 집은 저희 집이 훨씬 깨끗하고 좋습니다. 전망은 우리 집이 낫잖아. 전망은 사장님이 내가 훨씬 낫지 그거는 솔직히. 돈 차이가 얼만데 사장님? 방 지저분한 거야 뭐? 사람은 안 치면 지저분해지는데 뭐? 우리는 그래서 뭐 맨날 지저분해지니까 안 치워. 참고로 저는 인테리어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. 우리 인테리어는 아예 안 하는 사람입니다. 입주한 상태 그대로. 응? 거기다가 집단 보러 남의 돈 빌려줘가지고 돈 날리고. 내 집단이야, 너. 하여튼, 뭐, 사연이 많으신 사장님이십니다. 근데 자기 집인 사람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. 다 은행 집이지, 사장님. 뭐, 솔직히. 대부분. 씁쓸하네요. 처음에 들어갈 때 은행집 아니었었는데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요? 캐시가 좀 있었나 보네 사장님 그래도. 오늘 계시기 때문에 돈을 해줬다가 다 날리기만 했나 씨. 절대 돈 빌려주지 마세요. 보증까지 다 갚고. 네, 보증 절대 안 됩니다. 집이 참 집 내놨는데 안 나가 사장님 요즘에. 내놓은 지 얼마 안 됐어요. 그만을 못했어요. 그래도 바꾼 거 하세요. 사장님 진짜. 오히려 바꾸면 200만 원. 200만 원 더 들었어요 사장님. 다 해가지고 배관이랑 이거 해가지고 300만 원 들었구만. 바가지 쓴. 아니 그 배관 청소 따로 해요 사장님. 우리 사장님은 욕을 좀 많이 하십니다. 직원들 지금 백스 때문에 있는 거예요? 뭐 돈 보내야 돼요? 사장님? 돈 보내줘요. 돈 껐어요? 사장님? 아니 사야 되는데. 뭘 이렇게 맨날 사 사장님. 안녕하세요. 사장님 머리는 원래 크십니다. 정확해요. 체육업에서 머리가 작다 그러던데 누가 그래요 사장님? 대가리 큰 새끼들은 나를 다 부러워해. 응? 대가리 큰 놈들은 나만 보면 미칠라 그래. 응? 어떻게 그렇게 대가리가 얍삽하게 생겼냐고. 응?
우리 사장님 원래 캐릭터십니다. 응? 왕대가리도 퇴수 때만한 것도. 제가 좀 좋아하는 사장님이십니다. 우리 마누라도 딱보면 세수대야? 사모님 머리 작잖아요. 작긴 뭐 나랑 중이하면 세수대야. 그 정도면 됐지 뭐 얼마나 보자고. 그래도 사모님이 은근히 잘하지 않나? 사장님한테? 사장님 뭐가 잘해지? 밥도 안 해줘. 밥 안 해줘요? 네. 사모님 좀 해주세요. 소원을 내가 해먹고. 사장님 요리 잘해요? 요리는 원래 내가 타고났잖아. 천재적인 소재를 가지고 있잖아. 우리 사장님은 못하는 게 없으십니다. 여자 꼬시는 것만 못해. 사장님 맨날 저한테는 그거 제일 잘하는 거 같아요. 내가 안 꼬시고 여자들이 오지. 끊임없이 미쳐버려. 이제 반대로 넘어갔습니다. 또 반대로 또 넘길 건가? 아니라니까. 아, 그럼 다시 넘기는 거야? 또 100마리까지 넘는 머리 넘기듯이 왔다 갔다 하네? 아니, 원래 왔다 갔다 해도 돼. 아, 그런가? 사장님 본 것 중에 제가 사장님 골프는 내가 인정합니다. 폼은. 지금은 더 멋있어. 지금 허리를 더 돌려. 더 돌리니까 이제 엄청나게 나가, 허리가. 드라이브 얼마나 나가? 지금 200, 한 40에서 50? 꽤 나가시는군요. 근데 필드 가서도 딱 그 정도 나와요? 그럼. 요번에 미국 가서 골프 치는데 미국 놈들이 그러더라고. 퍼펙트하게 소프트하다고. 영어로 크게. 예.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. 골프를 되게 유연하게 치세요. 폼은 제가 더 멋있어요. 아, 근데 그 놈은 내가 보는 중에서 스피드가 제일 빨라. 아, 개새끼. 그 샤프트 스피드? 얼마나 세게 치는지. 근데 18홀 중에 한 개 볼이 잘 안 나왔어. 그래서 더 세게 맞추니까 공이 삐뚤어가고. 또 사진 잘 치는데 깜둥이 새끼다. 아, 새끼야, 언제는. 얼마나 세게 치는지 드라이버 빠질까 봐 겁나. 드라이버 대가리 빠질 것 같아. 이 뒤에서 있는데 바람 소리가 막 밤에 뭐 귀신 나오는 소리 같잖아. 아, 이번에 외국인들이랑 부킹 하셨어요? 아, 이거 쪼이나서 치거든, 쪼이나. 퍼블릭 너무 쪼이나서 쳐. 쪼이나 치긴 하는데, 뭐라고 안 되잖아. 뭐가 안 돼? 뭐라고. 아, 너무 쪼이나서 칠 때는 아무나 막 치는 거야, 그냥. 먼저 준비되는 놈부터 치는 거야, 그치? 안 오고 개난 발이 그지? 없어졌잖아, 그지? 준비된 사고부터 때리게 돼 있어, 지금은. 돈 바뀌었어. 옛날에는 고기 한 새끼가 파보다 먼저 치면 저 시발 새끼 미쳤나 딱 그랬는데 지금은 그거 없어졌잖아. 지금은 아무 소리 안 하잖아. PGA 우리 바뀌었나 저 새끼가 언제 바꿨지 딱 이러고. 아니 원래 그 먼저 선을 잘 친 사람이 먼저 치잖아요. 요즘엔 그런 거 안 그런가? 준비된 사람부터. 바뀌었어. 아, 그래? 저는 이제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. 옛날에 그렇게 배웠지.
얼마 보내는 거죠? 3천만 원 중에 3천만 원 넣어서 보내가지고 내가 3천만 원쯤 물건을 사는 거야. 아니 이거 살 거 있어? 내가 옛날에 팔아먹은 건데 다시 반값을 사는 거야. 그러죠? 많은데 반값에 사니까 또 사는 게 좋지. 지민 씨, 나 샴푸 좀. 샴푸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 박스 좀 발라드릴까요? 박스보다는 그 뭐야 그거? 제? 무슨 에센스인가? 에센스? 알겠습니다. 에센스. 우리 사장님 부드러운 남자니까. 갖고 나니까 영국에서 온 양아치 같은데. 네? 알고 있어요, 양아치. 영국에 그 저 도탄배 타고 다니는 양아치 소리를 딱 들리는데. 멀리서 사는 거. 아, 뭔 줄 알았는데 양아치라고 어떻게 하는 거야? 또 영어 방입니다. 자, 너가 볼 때 멋있냐? 멋있잖아요. 너 객관적으로 얘기해라.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항상 객관적으로 얘기합니다. 아니, 그 헤어스타일이랑 좀 젊게 하고 다녀요. 그니까 지금 젊게 했잖아. 그쵸, 멋있잖아요. 그러니까. 젊게 했는데 이게 나이가 많은 놈이 젊게 보이니까 이게 양아치 같이 보이는 거지. 그게 뭐 양아치 같이 멋있지. 그쵸?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너가 생각할 때 어떠냐? 괜찮아요. 어? 찰떡궁합이면 잘 어울려. 찰떡궁합이 뭐가 찰떡궁합이야? 너하고 나하고 찰떡궁합이라고? 그 재미없는 농담은 집에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사람 같지 않은 놈이 농담한다고 또 뒤에 가서 욕하고 있어. 근데 맞지 않으세요? 뭐.